이제 좀 우리 연습하는 거 방향이 좀 잡혔구나. 그래서 좀더 열심히,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저희는 10팀 체제가 아니잖아요. 10인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수가 더두배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 머리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쪽으로 더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형들도 다 같이 노력해서 꼭 이번에 말로만 그러지 말고 승해보겠습니다. 네, 8연패 했을 때 그랬던 게좀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밝은 게한 명이라도 안 밝으니까 계속 다들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익수형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밝은 척을 많이 해보려고 했어요. 형들 앞에서 밝은 척 해보고 뭐 괜찮아 할수 있어 이런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좀 힘들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면서 방향이 잡히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일단 이번 아시안 게임 때문에 결국에 너무 빡센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거의 영향이 컸지. 그 리라 일주일보다는 그 기억밖에 안 나요. 그 아시안 게임 때문에 하루하고 하루 돼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냥 강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제 자신 플레이 같은 거. 그리고 감독님이 제가 지는 거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면 너가 막 진짜 막 자기 때문에 다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저도 네탓 아니다. 그냥 네가 편하게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와라 이렇게 하셔서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쓴 카드인데 그게 중국 팀이랑 스크림도 저희가 있고 그게 찬주가 옛날에 원래 다른 챔피언을 상대로 레네톤을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쿨레드 레네톤 미드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옛날에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그냥 즉석으로 써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처음엔 많이 안 맞는다 생각한 게 저희가 한타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그냥 그거는 연습적인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팀에 맞고 그런 거에 따라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연습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죠 뭐. 상대방이 그냥 질련 했을 때 사실 세주안이 서폿을 돌린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세주안이 서폿 돌리는 걸 생각하고 아 쟤네 지금 카밀 갈리오의 올인이다. 이거 캐넨도 AD가 아니라 AP로 해오겠다. 우리 이거 받아칠 픽만 다 준비하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받아칠 생각 어떻게 한타를 받아칠까 뭐 이런 거 초시계 다 사자 이런 거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사실 노바 형이 진짜 까놓고 말해서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데 그만큼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형도 아니고 제 생각에 추후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뭐 순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지금 순위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순위보다는 이 눈앞에 있는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아니면 이 정글머 판을 어떻게 털어먹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강팀이랑 어쨌든 붙게 됐고 승리하게 됐는데 그래도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고요. 더 보답하고 그럴 수 있는 진에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